약간 손명호 같죠? 어쩔 수 없어요.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아니, 나 방금 라이브 하기 전에 일부러 약간 마음가짐을 계속, 오늘? 재밌는 얘기 해야지. 다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이러고 혼자서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로 웃음이 터졌어. 왜 웃기지? 안녕, 여러분. 잠깐만, 교체! 교체? 교체? 아, 나 오늘 완전 손명호 됐잖아. 아, 이 옷, 나이 옷이 되게 논란이 많은 옷이에요, 여러분. 이 옷이 왜 논란이 많은 줄 알아요? 이게 저희 엄마가 해줘.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야, 이거, 야, 이거 좋은 옷이야. 해서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저는 엄마의 테이스트를 믿으니까. 희망님, 감사합니다. 3,000원. 어이구, 나 겨드랑이 너무 까맣네. 오늘은 결을 많이 올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근데. 은근슬쩍 교체. 근데 엄마가 나 엄마의 옷 테이스트를 믿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예쁘다고 하니까 그냥 입었는데, 뽀뽀가 제가 이거를 입고 뽀뽀를 멀리서 한번 만났어요. 뽀뽀는 내가 이런 옷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뽀뽀 이렇게 갔는데, 뽀뽀가 멀리서 이거 뭐야? 엄청 놀라더라고. 나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 옷에 그 치명적인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봐봐요. 자, 내가 일어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 이거 코피 팡팡이야. 치명적인 매력. 앞에만 보면 되게 약간 커피 같지 않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인슈페너 커피. 그치? 그왜 크림 커피 있잖아. 근데 이거 뒤로 가면은 이거 뒤가 대박이야. 뒤로 가면은 너랑 너랑 진짜 야하다고요, 여러분. 어? 흑당 버블티 같아요? 그치? 이게 뒤에가 등이 이렇게 훌쩍 파였어요. 이게 브라를 입으면은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끈 브라 말고 그 붙이는 브라 있죠? 붙이는 브라를 입어야지 입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입은 날에는, 이거 입은 날에는 시선이 아주 난리가 난다니까? 뭔가 좋아서 받는 시선이라기보다 약간, 뭐랄까. 혼자서 과이식 자이식 과잉. 혼자서 자이식 과잉이야. 자이식 과잉 과잉. 자이식 과잉 과잉. 완전 자이식 과잉이잖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사실 호주 사람들은 옷을 내가 뭐 진짜 여기 뒤가 이만큼 파인 게 아니라 앞이 이만큼 파였어도 신경을 안 써. 그냥. 벗었구나. 그래. 딱 이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발로 다녀도 다들, 맨발이구나. 오케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과이식 자잉이잖아. 자이식 과잉이잖아. 방금 일부러 했잖아. 완전 앙큼한 척. 앙큼한 척, 앙큼 떨다가 약간 어리바리인 척 하는 거지. 완전 과이식 자잉. 나또 과이식 자잉이라. 자꾸 틀려. 야, 이러면서. 일부러 틀린 스타일. 약간 논란을 만들고 싶어서. 논란을 일부러 만들고 싶은. 껍질이 야들야들. 왜 그거 있잖아. 그짤 있잖아요. 뭐, 얍질이 꺼들꺼들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실제로 틀린 건데, 이제 그분들을 약간 자기 스타일로, 나도 약간 저렇게 어그로 끊어야지. 나도 한번 저렇게 실수해서 어그로 한번 끊어봐야지. 이러면서 일부러. 과외식 장애. 나좀 봐. 진짜 한글 공부 더 해야겠다. 이러고 막 요러고 말이야. 아니 나 요즘 있잖아, 여러분, 나 그거 느낀다.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느껴. 나 92년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92년생은 그 사실 밀레니얼이거든요. 밀레니얼. 밀레니얼 맞지? 밀레니얼들. 근데 나는 사실 내가 MZ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는 밀레니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MZ가 밀레니얼과 젠Z의 합성어잖아요. 근데 92년생은 그 MZ에서 가장 늙어 있는 MZ를 뭐라고 해야 되지? 담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나 꼰대인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저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이제 한국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살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한국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그냥 대화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나 꼰대인가? 아, 요래 막요래 이러면서 혼자 막 자의식 과잉돼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사실 오늘 꼰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꼰대인가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뭐시기랄까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 해쯔가 꼰대일 리가 없잖아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굉장한 꼰대력이 있었다. 아, 예,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일까? 글쎄, 아, 뭐랄까? 인사하는 거? 아, 이거는 아닌가? 요즘 그 MZ 오피스 막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사실 혼자 막 과몰입하는 거야. 아, 쟤네 왜 저래? 아, 진짜 주먹이 운다 이러면서 엄청 과몰입하게 되는 거야. 나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MZ 오피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되게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못 참아. 저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인사하는 거. 맞아. 인사하는 거. 약간 그래도 이게 막 나이를 불구하고 그래도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이 많고 뭐 어떤 친구가 뭐 나보다 10살 어려? 근데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야. 근데 항상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안녕 이러면은 누나 언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가서 안녕 저기 안녕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굽실거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아, 이건 좀 너무 자의식 과잉인가 싶기도 해요. 뭔지 알죠? 인사 나는 인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쵸?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 꼰대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꼰대가 맞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안 친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거겠거니. 그러니까 막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고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친근함이 없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갑자기 인사 얘기가 나왔나? 나 진짜 꼰대. 그만! 혜주야! 너 이렇게 말할수록 자꾸 꼰대력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지 마. 자, 짱할라님! 이츠랑 감사해요. 회사라서 진지한 척, 심각한 척 하면서 몰래 라이브 보고 있어요. 짜릿해! 혜주 최고야! 아니, 근데 혜주 보면서 진지한 척 심각하게 볼 수 있냐고! 나 진짜 약간 민식씨 모먼트인가 봐.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민식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민식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속은 못해. 왜냐면 아직 내가 그 민식씨가 어떤 것을 할지 구안을 안 짰어. 그 뭐지? 뭐랄까? 스크립트를 아직 못 짰어. 그래서 일단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식씨가 발렌타인데이 때 뭔가 할 것 같은데 아직 몰라. Nobody knows! 권님 삼촌 감사해요. 저 고3인데 밥 먹을 때 언니 보는 재미로 하루를 살아요. 하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 오늘 약간 겨가 오늘따라 약간 색소침착 약간 심한 느낌. 그래서 완전 그 에미넴 큰 하트는 잘 못하고 오늘은 리를 하트만 해줄게요. 오늘 옷 이거 디자이너리 옷이냐고? 디자이너리가 주신 옷이에요. 우리 엄마가 준 옷이야. 그래서 나도 사실 민식 씨가 너무 그립거든요. 나도 민식 씨를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민식 씨를 사랑하지만 저도 민식 씨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오랫동안 민식 씨가 지금 못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사실 되게 슬펐어. 겨드랑이도 흑당 느낌으로 물들었나? 근데 달콤하진 않잖아. 겨는 시큼하잖아.
네. 아, 근데 참고로 호주 사람들은 그 꼰대 이런 거보다 호주도 그게 있긴 있다 생각해보니까. 부머. 부머라고 불러요. 부머. 오케이, 부머. 그거 알죠? 그 사건. 미국이었나? 영국이었나? 하여튼 이제 그 영어권에서 정치인들끼리 막 이렇게 썰전을 하다가, 막 썰전을 막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정치인분이 진짜 젊은 정치인분한테 이제 뭐 한마디를 이렇게 세게 팍 했어요. 팍! 했는데 이제 그 젊은 정치인분이 이렇게 듣다가, 오케이, 부머. 이러고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말로 굳이 따지면 거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많은 정치인과가,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젊은 정치인과가, 내 다음 틀당 이러고 썰전을 이어간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오케이 맞아. 오케이 틀당. 오, 그래서 한창 그 서양에서도 그게 난리가 났었던 거야. 서양 사람들도. Oh my god, did she just call him boomer?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저도 알간지에서 봤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런 거에서 알수 있듯이, 왜그 세대 차이, 젊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보고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고, 아유, 이래서, 짝짝짝, 이거 있잖아. 이 페노미너는 정말 조선시대에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어른들이 에잉 짜짜짜 땡 짜짜짜 이러면서 이거를 항상 했었던 거야.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혀까지 내는 거이진 않았겠지. 그냥 내가 한번 해봤어. 나 혀를 내미는 게 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왜 이래? 완전. 나왜 이래? 자의식, 내 혀, 자의식 과잉. 깍지들 막 보여주 혓바닥. 핑구님 2,000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맞아. 싹바가지 레전드.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근데 나는 이제 호주 와서 좀 괜찮아졌거든. 근데 호주 와서 괜찮아졌는데, 사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거 진짜 심했다니까? 왜냐면 나는 동생들이 두 명이나 있잖아. 이제 바로 밑에 우리 혜수 있고, 바로 그 다음 밑에 조앤 있고. 그러니까 내가 큰 언니다 보니까, 어린 녀석들,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약간 애들이 뭐 하면은,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사실 5살,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 앵표제님 많으셔서 감사해요. 하트 언니 이제 탈색 머리 다 길러서 자르고 염색 안 하는 건가요? 나 사실 지금 탈색한 게 아직도 끝에 남아 있긴 한데, 우리 앵표제님 고마워요. 나 지금 머리끝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 염색 안 하려고.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지만 이제 나 염색은 없다. 왜? 머리결이 너무 수세미가 된 경험을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억울해. 한번 염색했을 때는 너무 기분 좋다. 근데 그 이후부터가 약간 헬게이트 오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고 싶은 머리를 할 수가 없어.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나도 펌도 하고 싶고 매직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색 안 하라고 해. 갑자기 말이 길었어. 어쨌든 나 엄청 꼰대였다 한국에서. 왜?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에 대한 우리 한국 문화, 내 생각에 일본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선배, 후배 이 문화도 진짜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5학년 때 제일 무서운 선배 누구야? 우리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일 무서운 선배, 6학년 선배들이잖아. 나 6학년들이 진짜 제일 무서웠어. 그한살 차이 가지고, 야, 선배 앞에서 너 지금 비비크림 발랐어? 그거 진짜 심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6학년 언니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어. 오히려 고등학생 언니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 그냥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항상 지쳐 있는 언니들 있잖아, 항상. 좀비처럼 되게 지쳐있고, 심신이 지쳐있고, 어딘가 광기가 묻어나지만 조용한 사람들이 약간 고등학생이었다면, 나 5학년 때는 6학년 선배들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학교 1학년 언니들은 어나더 레벨. 막, 왜 아파트나 놀이터 단지에 꼭그 중학교 6학년 언니들이 있어. 중학교 언니들이 꼭 6학년 애들을 이제 그때부터 약간 스카우트해. 내 동생 할래? 언니 동생 할래?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 5학년 때 너무 무서운 거야, 거기 걸어 다닐 때. 항상 거기를 근데 학교 갈때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최대한 숨도 참아 막 숨 참고 지나가 막 이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지나가도 야 뒤에서 야 여자애 그 목소리 들리면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구해주세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응? 애플민티 초콜릿 2,000원 감사해요. 오늘 점심 마라탕 먹었는데 옆에 앉은 분이 쭈쭈 영상을 봐서 쭈쭈 인사법 갈길법 에콩. 아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요즘 나 약간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느끼잖아 내 인기를. 요래 막요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 양언니? 그게 또 지역별로 어떤 사람들은 양언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언니들 그냥 언니. 우리는 양언니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야, 너희 우리 동생 할래? 이러면서 우리 나도 나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언니들이 스카웃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나는 찔밥인데 이제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애들 중에 이쁜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얘들아 너네 진짜 동생 할 거야? 나는 진짜 너무 싫은 거야 동생 하기가. 어쨌든 자 짱할라님 2,000원 감사해. 6학년 언니들이 1학년 보고 복도에서 야 뛰지마 이랬어요. 무서워요. 야 뛰지마 그러면 진짜로 막 뛰다가 야 이러면 야 뛰지마 이러면 진짜로 진짜 무서워서 그 언니들 말을 듣게 되는 거야. 진짜 언니들 제일 무서웠어. 그래 근데 나는 그 언니들이 나 말고 나한테는 야 너 내 동생 하래 이런 거 안 했어. 그 은근히 그것도 좀 깔끔하게 생긴 애들 있지 걔네들한테만. 왜냐면은 약간 걔네들 그 당시 얼굴 많이 보잖아. 언니들도 예쁜 애들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야 너 내 동생 할래 이건 안 했어. 왜냐면 나는 그냥 한 마리 원백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그 그냥 나는 그 당시에 그냥 인간이었어요. 인간. 우리 왜 그런 시절 있잖아. 정말 그냥 인간 그 자체 인간이다. 참 인간스럽다. 지금이 난 더 귀여운 것 같아. 하여튼 그 당시에 나는 인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언니들이 너무 평범한 나한테 야 너 내 동생 할래 이런 거 안 했어.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예쁜 애들한테는 막 아 여자애 너네 좀 있다 쉬는 시간에 저쪽 화장실로 와 알았지? 2층 화장실 그쪽으로 와 안 오면 뒤진다 이러고 가. 뭐 너네 진짜 갈 거야 이러는데 이제 야 근데 오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애들이 다 와. 어쨌든 다 몰려갔어. 근데 또 1년 차인데 키가 또 커 그 언니들이. 서연님 15,000원 감사해요. 혜주 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라이브 이것은 선물 요래 막요래 혜주 사랑해. 우리 서연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to 서연. Happy birthday to 서연. Happy power.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양언니로 돌아가서 근데 이제 그 언니들이 불렀잖아? 부르면은 가야 돼. 가야 되잖아. 안 가면은 또 반으로 찾아와요. 험악하게. 그럼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 근데 또 그 당시에 약간 나는 양언니 괜찮은데? 이러고 그 언니 밑으로 간 애들도 있어. 심지어. 그러면은 이제 파가 나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약간 나는 언니 싫은데 나는 무서운데 이런 거 싫은데 이러면서 이제 파가 나뉘어요. 나는 일진 할래 이러고 간 애들이 있고 그리고 아닌 애들은 이제 그렇게 파가 나뉘어서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쭉 하는 거야. 그게 난 되게 재밌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 다행이지. 내가 만약에 나는 양언니 밑으로 들어갈래 이랬으면은 여러분 나 지금 유튜브 못했을 수도 있다. 진짜로. 물론 언니들이 스카웃도 안 했지만 혼자서 내가 들어가면 방이동 제패 요래 막요래 이렇게 생각하고. 옥수수깡님 3,000원 감사해요. 친언니가 혜주님 너무 좋아요. 영진아 앞으로 잘 될 거야 행복할 수 있어. 해주실 수 있나? 당연하지. 영진아 앞으로 잘 될 거야 행복할 수 있어. 하프라마 타타님 1,1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일진도 선택받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잖아.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막 웃기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그 약간 어렸을 때 약간 섹스 좀 노란 애들은 어 나는 양언니 좋아하다 동생 할래 이러고 바로 가서 막 담배 배우고 막 그래 걔네들.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이랑 나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싫은 거야. 막 어. 그 내가 진짜 다행인 거는 허세가 없었다. 어. 나도 만약에 그 허세가 나의 뇌와 몸을 지배한 허세충에 그게 있었다면은 어쩌면 나도 그 왜냐면 내 친구 중에 몇 명이 이미 그 언니 밑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가서 너랑 이러고 있었을 수 있잖아. 그럼 나 진짜 유튜브 못해. 어. 진짜 나 가끔 너무 궁금해. 사실 요즘 더글로리 보면서 왜 이제 더글로리에서 우리 연진이가 진짜 못된 사람이잖아. 너무 못됐잖아. 내가 진짜 이거 라이브만 아니면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운 욕을 한 바가지로 했을 텐데 진짜 못된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못돼 처먹은 애들이 있었거든. 막 몰려와가지고 막 약한 애들 때리고 막 화장실 변기에다가 막 얼굴 막 박고 그런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섭죠?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뭔지 알아? 여럿이 있을 때 강해져. 1대1로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나? 근데 지 한 세 명만 생기지? 내가 보기에는 3명 법칙이야. 2명도 약간 2명 있을 때 야리고 막 이렇게 야리기만 해. 이렇게 야리는 것만 해. 2명이 붙어있으면 야 옷 똑바로 해봐 이 정도? 근데 이제 3명 이상이 되지? 3명 이상 있으면은 그때부터 뭔가 악한 본능이 살아나는 건지 막 엄청 못된 짓을 그렇게 처하고 다니더라고. 어! 진짜! 하쿠나 마타타님 3000원 감사해요. 아주 그런 놈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 진짜로. 정말 나 진짜 그래서 나는 사실 더 글로리 보면서 우리 다 알잖아. 왜 이게 제일 심했던 시절? 한참 일진이란 단어가 생겨난 게 언제지? 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92년생들이 아마 엄청 공감할 거예요. 그 당시에 선배 문화 이런 거 진짜 심했다는 거를. 미안해요. 물 좀 마실게. 혜진은 일진들한테 시비 안 털려봤어? 나는 당연히 털렸지. 당연히 털려봤지. 근데 털려도 그냥 아이씨 요 정도? 요 정도? 털려도 막 내가 막 진짜 심하게 맞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돈 뺏기는 거?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나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잠실 지하상가가 있어요. 여러분 잠실 지하상가 아시는 분? 서울에서 약간 이제 중고등학생들 서울 사는 중고등학생들 중에 약간 좀 양아치들의 어떤 집합소 중에 하나가 잠실 지하상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역구? 아닌데 방이동 일진들 저기 송파동 일진들 저기 어디 그 오금동 일진들 막 이런 애들이 그 방학만 되면은 잠시 지하상가 쪽에서 그렇게 설치고 다녔었어. 그런데 지하상가 진짜 제일 무서운 곳이었어 우리한테는. 왜냐면 지하상가가 옷이 싸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여행 같은 거 가기 전에 항상 방학쯤에 방학 아니면은 주말에 지하상가에 가서 그렇게 옷을 샀었어. 근데 이제 옷을 항상 그 돈을 이제 쌈짓돈을 가지고 지하상가로 가.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어? 무조건 거기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퀘스트들이 있지.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그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 딱 이제 그 잠실 지하상가 쪽에서 가락동 출신 가락동 애들도 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그 막 전국에 있는 진짜 똥통들이 걔네들이 다 그 지하상가에 모여서 이제 쌈짓돈을 뺏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나도 그 당시에 많이 뺏겼었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뺏기냐면은 그 꼭 그 왜 지하철이랑 지하상가랑 그
환승 아닌데 사거리? 아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렇게 되게 큰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광장 입구 쪽에서 약간 구석에서 구석에서부터 일단 약간 이제 레이더를 하고 있지. 이걸 하고 있어. 막 침 막 바닥에 찍찍했다면서 라마야 뭐야 그러면서 레이더로 이제 애들을 싹 한번 보고 있는 거야. 누가 제일 만만하고 누가 주머니에 돈을 좀 가지고 다닐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도 이제 수학여행 때 나도 이 피리한 옷 입고 애들이랑 애들이랑 사진 찍고 사이월드 올려야지 돼 이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한참 무슨 치마가 유행했냐면 볼레로 있죠. 볼레로랑 리바이스 엄청 긴 치마가 유행을 했었어. 나도 그게 너무 사고 싶은데 정품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비슷하게 나온 그 치마라도 사려고 어떻게든 지하상가를 갔었던 거야. 볼레로, 볼레로랑 그 리바이스 긴 치마 그것을 위해서 갔는데 어머 세상에 딱 걸렸네. 그 어디 출신 언니인지도 몰라. 근데 여자 언니들만 있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내 나도 주먹이 그렇게 약한 편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러고 도망칠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꼭 이제 그 시즌이 되면요 진짜 엄청 양아치 일진 한 명이랑 아니다 여자 두목 같은 애 한 명 그리고 덩치 진짜 큰 퉁퉁이 같은 애 한 명 이런 식으로 한 약간 조합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세네 명이 몰려다녀. 여자 두 명, 퉁퉁이 두 명.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도망갈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도망가려고 하면은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주머니 분명히 돈이 있는 것도 알잖아. 야 너네 딱 멀리서 그 소리가 난 제일 소름 끼쳤어. 야 너네 하면은 여기서 소름이 쫙 아씨 근데 야 너네들 이랬을 때 이제 딱 갔는데 아 네 이러고 굳이 또 거길 가. 사실 그냥 못 들은 척 해도 되는데 가야 될 것 같아. 가 네 이러고 딱 가면은 꼭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너네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래. 빌려달래 굳이. 갚으지도 않을 거잖아. 갚지도 않을 거잖아. 근데 빌려달라고 그냥 달라고 하지. 하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래서 친구야 이거 아니야. 그냥 야 너네들 왜냐면 걔들은 뭐 선배인지 뭔지 모르겠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친구야 이지랄 떠는 애들은 그 같은 동갑대 애들. 근데 나는 중학교 때는 동갑대 애들이 친구야 이런 애는 없었어. 근데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하여튼 그 양아치 언니가 이제 돈을 막 이제 빌려간다고 하죠. 나는 그때 막 없어요 이런 거 안 해서 그냥 바로 드렸어. 응 그냥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바로 드렸는데 너무 신기한 그때 경험이었는데요. 그 일진짱이 저한테 딱 얼마 빌려달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한 야 나 6,000원만 빌려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10,000원이 있었어? 그러면은 10,000원을 딱 드렸는데 세상에 나머지 돈을 거슬러서 주는 거야. 이렇게 고마워 이러고 진짜로 돈을 거슬러서 주더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직도 그게 의문이야. 그 당시에 내 친구가 한선영이라는 친구랑 그 당시에 승현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내 햄튜브 내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때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 왜 거슬러 주지? 되게 착하다. 착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 약간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되게 감동이다. 다 안 가져가서 되게 감동했었어 나는 그때. 진짜 너네들 야! 이 소리만 들리면 그냥 아직도 그냥 치가 떨려 진짜. 엄마 듣다 언님 3,000원 감사해요. 곧 경상도 토박이에서 상경이에요. 응원해줘요. 무서워 눈 떴는데 코 박으면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경상도 토박이라고 해서 막 서울 와가지고 깍쟁이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 사람들 물론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 진짜 웃겨. 아니 일진짱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그 시절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일진 분명히 내 돈 뺏어간 나쁜 사람인데 그 거슬러주는 행동에 되게 괜찮다. 괜찮은데?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어? 이게 무서운 거야. 여하튼 간에. 아, 그리고 나 옛날에 또 이런 적 있다? 또, 나,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적도 있어, 한 번. 그, 내가 20대 초반에 동대문, 아닌데? 동서울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20대 초반에 동서울 터미널을 나 혼자 갈 일이 있었어요. 왜? 호주에서 이제 살다가 내가 잠깐 한국에 갔을 때 20대 초반에도 잠깐 나 혼자 갔었어. 그때 이제 한혜종 시험 본다구! 한혜종 시험 본다구! 내가 막 혼자서 막 열정이 불타 있어서 한국에 잠깐 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오빠의 여동생의 결혼식. 갑자기 생각났다. 이 썰 진짜 웃긴데. 아, 그렇게 웃기진 않은가? 하여튼, 들어보세요. 일단 이거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여튼간에 어떤 분의 결혼식에 내가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서 한국 갔을 때 혼자 동서울 터미널을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됐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가 원주인가? 좀 먼 결혼식장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러 가려고 하는데, 그 동서울 터미널 근처에 어떤 남자들이 저보다 나이대가 조금 많은 남자들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먹잇감을 찾는 듯한 눈빛으로 막 계속 서성서성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지만 내 존재감이 컸나 봐.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이리 하시는 거야, 나한테. 이리 오세요, 친구, 이리. 그 눈빛에 홀려버렸어. 어머, 저요? 그냥 사실 무시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너무 그 당시에 사회 초년생이라서, 친구, 이리. 했대. 거기 가버린 거야. 왜요? 이러고 간 거야, 바보같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갔어, 내 길 갔었어야 되는데, 친구, 이리. 해? 갔어요? 하여간에, 그러더니, 친구 뭐 영화 좋아해요? 물어봐. 네? 아니요? 그러니까 친구 그러면은 연극 좋아해요? 연극? 연극이요?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 그 우리가 지금 그 뭐지 뭐 연극 뭐 연극팀인데요. 연극을 살려줘야 돼. 친구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문화를 살려줘야 돼. 막 이래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왜? 내가 왜 당신들의 문화를 내가 왜 살려줘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리바리 겁나 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공연을 뭐 대학로에서 뭘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표가 너무 안 팔려. 친구가 하나만 사주면은 우리 연극 하는 사람들이 막 다 뭐 이걸 할 수가 있어. 막 이래. 그래가지고 하차로운 일단 3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때 바로 내 돈을 5,000원인가? 45,000원? 그걸 뜯어간 거야. 그것도 어떻게 뜯어갔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눈 뜨고 코 베었어. 나 갑자기 기억나니까 개빡치네. 난 되게 많이 뜯겼어. 심지어 많이 뜯겼어. 뭐냐면 저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요 하고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딱 여기 잡아. 친구 현금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카드도 받아. 이런 식으로? 약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금 없어도 돼. 괜찮아. 저기 현금 인출기 있거든.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가. 이거 데리고 가서 인출기 쪽으로 나를 가서 4만 얼마를 뽑는 거야. 나는 또 그거를 그 자리에서 어머 눈 뜨고 진짜 나 코 베이고 있네 세상에 이러면서 뽑은 거야 심지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돈 되게 큰 돈이잖아. 그쵸? 엄청 큰 돈이잖아. 그리고 나 원주까지 가서 축가 불러주러 가는 길에 필요한 돈인데 그거를 난 또 거기서 뺏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친구 우리 이거 돈 뺏는 거 아니야. 친구가 정말로 환불하고 싶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환불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뺏는 거 아니니까 경찰에 뭐 그런 거 신고 진짜 할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대로 이러고 그래. 자 이제 티켓 받아요. 티켓 여기 있어. 고마워요. 친구 때문에 뭐 우리 뭐 어쩌고가 뭐 살았어.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야.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어떻게 나. 근데 하필 내가 혼자 있었으니까 뭔가 옆에 누가 있었으면은 약간 앙큼한 친구 있었으면 아 자기야 필요 없다 이러고 갔을 텐데 내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지 한마디로. 어. 그냥 진짜로 그게 눈 뜨고 코가 베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는 가야 되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데 다 이미 상황이 끝난 후에 막 분노가 막 엄청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어.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 사이다까지는 아닌데 어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내가 거기를 뚜벅뚜벅 가서 그 상태에서 그 티켓을 가지고 내가 그때 약간 폭발을 했던 것 같아. 폭발. 다시 딱 가가지고 어 저 이거 연극 안 볼 거고요. 어차피 저 다시 막 내가 그때 막 호주 나 돌아가야 된다고. 너 저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연극 필요 없고요. 제 돈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았어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진짜 무슨 막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아 진짜 뭐 살려주지도 않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막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힘든 거라고 어쩌고 이러면서 막 아 여기 됐죠 이러면서 이렇게 현금을 딱 줬어. 결국에는 근데 현금을 받고 나니까 거의 바로 줬어요. 또 내가 눈빛에서 되게 간절함이 느껴졌나 봐. 내가 진짜 내 돈 내놔 이 바이브였나 봐. 그래서 그래도 막 신랑이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진짜로 현금을 다시 돌려줬어. 그래서 받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상황이 끝났어. 몰라. 근데 심지어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연극하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아니면 내가 진짜로 신고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가 주세요! 저 이거 안 볼 거예요. 내 돈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색을 오지게 했지만 받았다. 결론적으로 받았다. 이거 갑자기 기억났어. 햇주 야마돌기 직전인 걸 눈치챘을 수도. 내가 이러면서 말했을 수도 있지. 내 누나가! 진짜 그때 떤 거 치고는 잘 받아냈다. SJING님 3,000원 감사해요. 해주 코 돌려내. 진짜 코 완전 베일 뻔했잖아. 근데 내가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때 되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때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면은 또 이 당시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식 축가 부르러 갔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근데 그 축가를 부르러 간 날에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축가를 부르러 간 날에는 이번에는 그 언니랑은 호주에서 알던 언니였는데요. 너무너무 축복했지. 정말 너무너무 축복하는 진짜 호주에서 알던 언니 오빠들이 한국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언니가 축가를 부탁하니까 언니 난 당연히 하지 하고 내가 그날 간 거야. 축가를 했어요. 막 Yeah, oh, I'm in love, oh, I'm falling in love. 막 이러면서 앙큼 떨면서 축가를 불렀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축가를 부르러 가야 되는데 20대 완전 진짜 극초반이라서 예쁜 옷도 없고 해가지고 엄마한테였나? 돈을 받았나? 하여튼 뭔가 약간 나한테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갔어요. 막 그 힐도 신고 진짜 뭐가 마가 끼인 날이었나 봐. 힐도 신고 지금 생각하면 왜 이거를 축가로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어렵잖아요. 그 뭐지? 나르샤 노래인가 이게? I'm in love. 이게 그 당시에 나르샤 씨가 불렀던 I'm in love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또 축가로 이제 뒤집어지게 불렀어. 근데 잠깐만요. 와쿠간 별사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축가 부르러 갔나? 그때? 그 언니의 이제 오빠분이 저랑은 그렇게 엄청 친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 오빠였나? 지인이었나? 아! 지인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알던 사람이
그 결혼식에도 와서 근데 호주에서는 하나도 안 친했던 사람이라서 그 결혼식에서 그냥 되게 어색했던 어떤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하나도 안 친했는데 한국에서 내가 I'm in love, I'm in love 이거 축가를 부르니까 뭔가 되게 좋아 보였나 봐. 근데 그분은 하나도 안 친한 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그날 혼자 그 언니 결혼식에 가서 혼자서 밥을 먹었어야 됐었어. 기억이 새록새록 해가지고 약간 좀 느려요. 혼자 밥을 먹어야 됐어. 왜냐면 그 언니 오빠 그리고 그 지인 오빠 빼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는 그냥 완전 외지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서 테이블에서 얼른 이 밥 먹고 가야지 하고 밥을 먹는데 그 호주에서 알던 그 지인분이 그 언니 결혼식에도 왔는데 나랑 호주에서 하나도 안 친했던 그분이 갑자기 내 테이블을 이렇게 앉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오셨네요. 해가지고 맞아 왔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아 네 이러고 난 그냥 그 뷔페 음식이나 먹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계속 안 가고 그냥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는 왜 앉아있지? 나 빨리 이거 먹고 두 번째 접시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이제 너 그러면 한국에 뭐 얼마나 있어? 물어봐서 저 막 이런 거 시험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한 앞으로 3, 4개월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나도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우리 번호나 교환할까 해서 내가 번호를 드렸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왜냐면 말했잖아요. 정말 그냥 지인. 호주에서 그냥 알던? 얼굴만 알고 안녕하세요만 하던 그런 지인이었는데. 그래서 번호로 교환을 했어. 그 이후로 계속? 근데 그날 그 동서울 그 터미널에서 돈도 뺏기고 그날 그 사람한테 번호도 거의 까이게 뭐지? 뭐냐. 그 날쯤에 번호도 따이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잠깐만요. 해피니스님 5천 감사해요. 고마워 혜진님. 잠깐만요.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 준 나쁜 사람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은 해피니스님이 상상을 하고 힘들어할수록 그 사람들한테는 막 되게 힘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털어버리고 최대한 본인이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것만 하고 사세요. 그거 진짜 그 누구에게도 좋지 못해. 그 나쁜 사람들 빼고는. 어쨌든 햄튜브 왔네. 햄튜브 승현이 왔어. 나 지금 이야기 야부리 털고 있었어. 옛날 이야기. 갑자기 웃긴 이야기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거긴 한데 지금 승현이가 여기에 라이브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기억나 혹시 잠실 지하상가에서 그 우리 왜 한선영이랑 갔는데 돈을 양아치한테 뺏겼는데 그 양아치가 돈 거슬러 줬잖아. 혹시 너 그거 기억하니? 기억하면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때 승현이가 있었다면은 여기 있었다면은 어쨌든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느려가지고. 승현이야 혹시 못 듣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어쨌든 좀 이따 만약에 여기 당근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넘어가서 그거 기억나? 고마워. 고마워. 말했잖아 기억난대. 우리 그때 그래서 되게 감동했었잖아. 기억나니? 역시 그때 승현이도 있었어. 맞아. 나, 승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바로 돈 막 바로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드렸었어. 진짜 웃기다. 역시 내 기억이 조작된 게 아니었어. 비밀스러운 대머리님 3,000원 감사해요. 당근 흔들어줘서 고마워요. 팩체크 완료. 완료. 어쨌든 다시 그 오빠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그날 정말 마가 낀 날 동서울 터미널에서 돈 뺏겼다가 다시 돈 찾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한테 번호 따인 날 이제 그때는 난 사실 이 사람이 왜 내 번호를 따가지?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정말로 다시 어차피 그 오빠도 호주 돌아온다고 하니까 호주 돌아와서 또 이제 여기서 만나면서 어쨌든 인간관계 속에 있으니까 미리 내 번호를 가져갔나 보다. 난 그때도 약간 머가리가 약간 그런 연애 쪽으로는 완전히 텅텅 비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뭔가 이 사람이 연애 감정으로서 나에게 번호를 따갔다 이런 상상 자체를 못했었어. 그래서 아 웃겨.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연서복 있잖아. 연서복 이제 생각났다. 연서복 말투 있죠. 그 물결 히 물결 키 뭐해 물결 키 이 말투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문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문자를 해서 나는 또 교회 언니로서 왜 같은 교회 다녔었거든요. 교회 언니로서 그냥 교회 동생으로서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는 답장을 했어. 뭐 막 아 왜 이래 아 별로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냥 아 심심한가 보다 이러고 난 답장을 다 해줬어. 아 근데 뭐해 잘 잤어 잘 잤어 이런 문자도 계속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그 당시에 그거를 못 알아챌 수 있냐 이 말이야. 사실 연서복은 내가 아니었을까 그걸 못 알아챌 정도면. 어쨌든 근데 여러분 알죠? 우리 앙큼 블루우드 우리 여자들은 그거 있잖아.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해 하면은 띠띠르띠 오늘부터 1일 막 이렇게 바로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되지만 전혀 마음에도 안 들고 전혀 생각에도 없던 사람이 이러면은 그냥 갑자기 눈새가 돼버리는 거 알아요? 나도 그때 완전 눈새였단 말이야. 걔 눈새.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눈새가 됐어. 이 사람을 남자를 안 봤기 때문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해 밥 먹었어 잘 잤어 아 오늘은 막 이런 거 문자 할 때 딱 그냥 다 답장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이제부터는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밤에 오밤중에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왜 전화하셨죠? 전화를 한 저희가 뭐지? 왜지? 뭐 필요한 거 있니? 정말로 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쨌든 대답을 했는데 계속 오빠가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러면서 점점 혹시 너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는 심지어 이 사람이랑 문자를 한 지 3일? 이틀? 진짜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 본인 혼자 뭔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는지 이미 너무 목소리가 크리피한 거야. 막 되게 그 왜 갑자기 스윗 중남 느낌 있지? 약간 이거 하는 그 바이브 이 바이브로 남자친구는 있어? 이러면서 뭔가 목소리도 너무 막 느끼한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끼해?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있어? 저 없는데요? 이래가 그래 알겠어 이러고 그거 알겠다고 하고 이제 또 전화를 그래 잘자 이러고 갑자기 또 끊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지 그때 돼서. 하지만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저기 뭐 어디 깊어 너무 깊어. 근데 나는 너무 늦게 눈치를 챈 거야. 어떡하지 진짜 너무 싫은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너가 그때 그 결혼식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또 사실 나도 너가 좀 여자로 보이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왜 그 정말 소스라치게 싫은 거 알죠? 이게 뭐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뭐 잘생겼어도 싫으면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외모 비하는 하지 않을게요. 내 스타일이 정말 아니었어. 그러니까 손이 쫙 이제 돌면서 뭔가 일이 잘못됐다 이거 달려라 하니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일이 잘못됐다 싶어서 근데 저는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내가 근데 다행인 거는 내가 그때 실제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 혼자 짝사랑하던 이렇게 인간 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연애할 마음도 없고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 편안하게 최대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너무 소름 끼쳤지만
혼자서 막 이미 막 뭐 나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식에서 한 번 얘기 몇 번 나누고 3일 4일 문자하고 갑자기 고백을 때려버리니까 어, 자 해피니스님 2000원 감사해요. 줄서 미친놈이 감사해요. 어 진짜 지대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어 저 그래서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었어 사실. 뭐냐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나이스하게 대처를 했잖아. 근데 아 이러면서 누군데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누군데 어 누군데 누군데 누군 누군데 이거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 내가 싫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 아니면 내가 싫은 점이 뭐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거를 계속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래 이게 갑자기 생각나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승현이랑 여름이한테 진짜 미치겠다고 이러면서 막 걔네들한테 막 엄청 욕했어요. 그 오빠를. 아 진짜 미친놈 같아! 이러면서 계속 전화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 어떻게 하면은 너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거를 내가 싫다고 했잖아.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요?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누군지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알면 뭐하게? 네가 알면 뭐하게? 알아봤자 너가 말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어, 그래서 어 그냥 사실 그 전화에다 대고 욕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점점 질질 끌면서 계속 전화 안 끊고 그 다음에도 또 전화하고 이럴 때 그때부터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지금 햄 이모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그래 모를 거야. 내가 이게 거의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22살? 22살 아니면 21살 이때쯤에 갔었으니까 한국에 한혜종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엄청 옛날 이야기니까 승현이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엄청 얘네들한테 막 무섭다고 막 그랬었어. 자 왁구간발사님 이처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한국에 혼자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한 번 그렇게 결혼식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고였나? 해서 너 방이동 어디 사는데 물어봐서 내가 집 주소까지는 아닌데 뭐 어디 근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서운 거야.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그래 그랬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그 이야기의 끝은 아닌데요 여하튼 간에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집착을 하다가 제가 아 진짜 아니다 아니다 당신은 아니다 그리고 나 그거 얘기해주고 싶지 않고 연락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알았어 이제 안 할게 하고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하남자처럼 그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쯤에는 약간 화도 냈었던 것 같아. 막 되게 툭툭툭 대고 말 툴툴 대면서 뭐 막 되게 빈정거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털어냈어. 어쨌든간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나는 다시 호주에 가서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 근데 호주에 왔는데 호주에 그래서 돌아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잊어갈 때쯤 같은 동네에서 그 사람이 일본인 여자친구였나? 되게 다른 나라 동양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그때 근데 또 나를 보고 아는 척을 딱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랑 가면서 안녕 왔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안녕하세요 나는 그냥 그러고 갔어. 왜냐면 거기서 또 내가 뭐야 왜 저래 왜 인사해 이러는 게 더 뭔가 하여자 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딱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본인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나한테 약간 인사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뭐 이게 내 자의식 과잉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그냥 이제 다 잊고 자기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뭐 그렇게 인사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인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했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주황색 지니님 $5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욱 앙큼해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가끔은 진짜 거절도 잘해야 되고 나는 최대한 나이스하게 계속 제가 이래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고 이래서 오빠는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했는데 계속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되게 무서웠었어. 계속 물어볼 때 왜 아닌데 나는 왜 그런 건데 혹시 말해줄 수 있어 누군지 이거 계속 할 때 진짜 무서웠어.
와, 갑자기 떠오르니까 살짝 PTSD 올라오려고 하네. 끝까지 한 남자. 극혐. 약간 과시형 인사 같은 느낌. 그래. 그 꼴에 그거를 과시를 했던 거야. 이거 얘기하니까 너무 갑자기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지언정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찌질찌질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반성.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나 21, 22살 때 진짜 가슴 깊이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뽀뽀한테도 얘기했을걸. 근데 뽀뽀가 그때 듣고 약간 되게 분노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걸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해주 초창기 때부터, 저 초창기 때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이 인간원에 대한 스토리를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저도 그 인간원한테는 질척거리는 한 명의 집착녀가 아니었을까. 막 고래고래 막 고래. 내가 얘기했었나? 여러분? 저도 21살 때, 22살인가? 얘기해 봐라. 이거 나의, 나름 그, 이제, 철딱선이 없던 시절 첫사랑이었거든요. 이거는 오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듣고 싶지?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멈출게. 왜냐면 오늘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야, 전혀 위협적이진 않았어. 나 전혀 위협적이는 않았다. 막 내가 막 오빠 왜 내가 싫은데요 막 이런 거 하진 않았어. 그냥 좀 찌질찌질 거렸던 거지. 내가 막 위협하고 내가 왜 싫은데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아가리 부서질 테니까 빨리 말해요 오빠. 말해. 오빠 묶어두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고. 안돼 오늘 들으면 난리 난다. 우리 뽀뽀도 마음에 상처 받을 수도 있어. 요래 막 요래. 몰라 나 결혼했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똥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화를 냈어. 진짜 웃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구독자한테 부르령 들었다. 구독자한테. 우리 쭈친한테 부르령 들었다. 진짜 웃기다. 너무 웃기다. 이거 나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오늘 라이브를 딱 한 시간만 하고 그만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우리 다음에 하자. 다음에 또 라이브. 다음 주에 이 이제 해주 첫사랑 이야기. 네.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달렸던 해주의 첫사랑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지시로 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대로 가면 진짜. 웃겨. 여러분. 아니야.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까? 오늘은 이야기 그만해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달렸어. 내가 여러분 앞으로 라이브를 1시간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1시간 이상 하면은 약간 그 뇌가 그 과부하가 와가지고 되게 말을 진짜 어지럽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첫사랑 얘기 다음에 할게요. 근데 뽀뽀가 들으면 안 돼. 뽀뽀 시청 금지. 뽀뽀 시청 금지. 에필로그? 에필로그? 일단 그럼 에필로그로 그 인간 1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외적인 소개까지만 할게요. 에필로그. 예전에 21살에 그때는 여름이었어. 호주에서의 여름. 21살이나 22살이냐 어쨌든 간에 호주에서의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고등학교를 엄청 늦게 졸업해가지고 21살이었지만 아직 고등학교 티를 벗지 못한 불운의
21살이었죠. 21살이면 사실 성인이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되게 늦게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비자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야지만 내가 여기서 그 비자가 나와서 막 여하튼 간에 그런 복잡한 사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 3년이나 꿇어서 여태는 그래서 늦게 졸업을 한 거지. 교복을 벗었는데도 나 교복을 갓 벗었는데 21살이 된 거야. 얼마나 슬퍼. 여하튼 간에 그런 철딱선이 없는 애새끼였죠 저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나는 좀 크리스천 유교걸로서 너무너무 그런 교회 오빠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오빠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이 너무 나대는 바람에 그 심장 소리가 내 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막 쿵쾅쿵쾅 다 들릴 정도로 내가 심장이 나댔었어. 왜냐면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쌍꺼풀이 없었고 쌍꺼풀 없는 스타일, 쌍꺼풀이 없고 짧은 머리에 키가 크고 약간 어깨가 넓고 조금 약간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옷을 좀 잘 입고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아 그 오빠 아 좀 생겼지 하는 오빠였어. 그랬어. 그렇게 그 오빠가 21살 해쯤에 마음으로 잠깐 들어올 뻔 했었지. 여기까지가 에피소드예요. 아, 에필로그예요. 아, 연예인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김수현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 이거 전에 들었던 것 같을 거야. 아마 이거 전에 들으신 분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게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여기까지 끝.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나 이제 아줌마잖아. 아줌마 다 돼가지고 첫사랑 얘기 뭐가 됐어.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안녕. 오늘 여기까지. 에필로그는 딱 여기까지만 들어야 돼. 아, 더 들으면은 재미없어져. 알죠? 자, 고라니님 2,000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해츠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다고 해줘서 고마워. 다들 빠빠. 고마워요.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얘들아, 아줌마 잘 끊지? 첫사랑 김수현. 지금 현재는 공명이랑 산다. 자, 자, 다들 안녕. 한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짧고 굵었던 것 같아요. 너랑, 파랑, 수현. 공명! 다들 안녕! 이만 갈게요. 알지? 아쉽죠? 나도 아쉬워. 하지만 이 이상 하면은 내가 힘들어져서, 라이브는 앞으로 1시간 내외로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빠이!